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서로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자, 이거 이제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부학자가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체는 2.25kg의 칼슘과 500g의 인산염과 250g의 칼륨과 186g의 나트륨과 28g의 마그네슘, 각각 28g의 이하의 철과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가 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을 환산해서 가치를 따져보면 식당에 밥 한 끼 먹을 돈도 안 된다. 그런 가치도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그렇게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한 자료가 또 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는데,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중간 크기 못 하나 만들 만한 철, 찻잔 7개 채울 만한 당분,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 성냥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할 수 있는 칼륨,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그것이 전부 다 그랬어요. 별 희한한 연구를 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연구 기준으로만 인간의 가치와 그런 존재를 매긴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왜 만물의 영장이냐? 왜 이런 아무 가치 없는 화학 성분이나 이런 모든 물질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치가 있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직접 손으로 빚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데 육만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영적 존재,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어느 짐승도 여기와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길을 잘 들인 머리 좋은 그런 짐승이라도 예배할 수는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느냐?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런 인간의 태생적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인간의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여기 속임수의 주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그게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말씀에 거부함으로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보장된 이 보살핌과 어마어마한 특혜를 다 사단에게 속아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없이면 죄와 사단의 종으로 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단의 종으로 하는 인간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에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요, 이 고통스러운 인간을 살려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마음, 그 첫 사랑, 그 사랑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의 이 범죄 직후에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싹 다 회복시켜 놓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많은 주의 종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끊임없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는 오심으로 완성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 굿뉴스다. 굿뉴스.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실성,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확실성, 영원성, 절대성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 시간 각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도, 이 죄악 많은 땅 위에서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늘 체험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실제로 삶 속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문제 사건이 옵니다. 불신자나 다름없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많이 앞에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그렇게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의심과 이 회의, 이 모든 부분에 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영적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확신의 삶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면 이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잘 요약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여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 그랬죠. 미리 아셨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하셨다라는 칭의를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고 하는데 이 다섯 단계를 우리는 구원의 전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마지막 부분은 영화 단계, 영화. 이 영화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따라와서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 속에 왔든 간에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예정되어 있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각자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다 부르시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셨냐? 부르시고 어렵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셨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삶을 그래서 마감하고 영원히 저 천국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특별히 오늘 표현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과거형. 이 언약 여정이요, 이 구원의 여정이 전부 과거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끝내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가 아니고, 이미 천국 가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게 이미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영혼에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의심이 많습니까? 왜 의심을 하느냐? 왜 의심하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지요.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요, 구원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신다는 확신. 아멘. 성령 내주. 계시면서 인도 역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런 정죄의식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뭔 줄 알아요. 정죄의식. 사단은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건드리느냐? 건드리는 방법이 사단의 건드리는 방법이 하나예요.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을 심어 가지고 계속 힘 빼버립니다. 계속 정죄의식이 생기면 믿음도 안 생깁니다. 은혜도 못 받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세임 받겠나. 사명의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자의 확신. 이거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그랬어요. 밤낮 고소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지었습니다. 계속 고소 밤낮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이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단이 고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 막아버려요. 아버지여 내 피를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소서. 이분은 나의 피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거예요? 누가 정죄할 거예요? 죄 지은 거 맞아요. 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고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발하는데 아무 소용. 너희는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이 부대를 순찰을 쭉 한 바퀴 도는데 갑자기 말이 팍 놀래가지고 팔딱 뛰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그 말에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쫓아가 탁 떨어지는 나폴레옹 황제를 받았어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이 병사를 보고 뭐라 했냐? 대위 고맙네 그랬어. 그러니까 폐하 저는 병사입니다. 이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웃으면서 오늘부터 너 대위야 그랬어. 대위로 임명하네.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졸지에 병사가 대위 계급당을 달고 다니니까 삼촌 이상하네. 아, 소대장이 보더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임마 네가 왜 대위야? 내가 소대장인데 누구 때문에 네가 대위 됐어? 이러니까
황제께서 나를 대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오늘부터 너 대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할 거예요? 감히. 황제가 임명했는데 누가 그게 토를 달 수 있냐 말이에요. 황제가 대위로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어려운 자를 칭해줬는데 누가 토를 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어렵게 됐는데 누가 고발한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시비를 걸고 흔들어도 눈 깜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복음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감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본문 3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 간구하시느니라 가만 앉아 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할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가진 거 없지만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시 바랍니다. 영적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보를 받고 예수님 나를 기도하고 있어. 분명한 영적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언약적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단절됐다는 착각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소들 요 일곱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환란이냐 그랬어요. 환란이 뭐냐?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죠. 환란. 공고가 뭐냐?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지요. 박해가 어림없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모든 이 고난, 기근 이건 주림 굶주림을 말하지요. 적신 벌거벗은을 말하지요. 그리고 위험과 칼은 각종 신변의 위험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내가 내게 오는 모든 이것들은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이 설령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극한 상황에 전달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대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영광을 하늘 예수님께서 감격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개죽음입니까? 영원한 상급을 얻는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과 2000년 동안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그야말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음을 당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싹 다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다 순교당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고 맞아 죽고 심지어 사자
예, 밥이 되고 그런 고통을 다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다 복에서 영생의 축복. 순교자의 상급은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얼음을 당하지만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얼음 당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어려움도 일곱까지 고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은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박빙의 승리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냥 막 그냥 침이 마른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인기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승리를 얻기는 얻는데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며 살아야 돼. 가슴 졸이면서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생각. 어디 잡히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에 잡히느냐 흑암에 잡히느냐. 말씀에 잡히면 돼요. 생각. 사단이요.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사단 생각.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도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내가 어디 잡히느냐, 내 생계 어디 잡히느냐, 여러분의 잠재 의식까지도 삼오직 복음으로 입사되기를 바랍니다.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 38절 39절 읽으면 막 영적 카타르시스가 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란 말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끝까지 안전하게. 그거 먹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런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시고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잡혀 있는데 뭘 그렇게 벌벌 뛰고 그렇게 온갖 염려, 걱정, 의심, 사단 가라지 뿌리는 그 잡혀가 세월 시간 허송하냐 말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세 가지 선언입니다. 세 가지 선언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걸 여러분 묵상하고 누리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요. 넉넉한 삶을 산다니까요. 늘 평생 가슴 졸이면서 늘 허겁지겁하며 그래 살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그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다. 오늘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과 나 상관이 없다. 죄도 상관없고 사망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생명과 승리의 법이다. 법 접촉이 다르, 법 접촉이 다르, 법 다른 법이 다르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좀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그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여러분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무슨 구절이든지 이를 내 말로 부딪히는 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묵상을 계속하면 저는요. 이 서예가가 써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집에 걸어놓고 이 부산에서 계속 서울 올라가 개척할 때 계속 붙어있을 때 계속 쳐다보는 거요. 매일 쳐다보는 거요. 합력을 세울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막 다 붙여놓고 계속 묵상해봐. 66권 속에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응답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자, 세 번째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못 끊어요. 못 끊어. 이 세 가지 영적 선언문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반복해서 여러분은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물러가고 속이 시원해지고 새 힘을 주시면서 샘솟던 은혜가 넘치게 되세요. 영에 보다 신도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면서 현장 변화시켜 나가는 70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 이 상한 감정 치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스멘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일생 동안 이분이 다양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입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 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기독교. 두 번째,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지요. 복음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캠프하러 나갑니까? 대낮에 트리라운지를 어떻게 그 먼 길을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 그 길을 막아 누가 반영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이야.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어마어마한 이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 캠프예요. 저는 이 캠프하는 교구별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분들이구나.
때로는 핍박받고 문전 박대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의 중심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시면 이렇게 할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걸 체험을 못하니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시고 다 해결해놨는데 지가 하겠다고 온갖 시비를 달고 온갖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갈등 속에서 온갖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자기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울증이 거의 다 뭐로 이어집니까? 자살로 이어져요. 불행하게 살면 자기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망이 많아요. 뭘 기대가 많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 무감과 개선은 안 됩니다. 다른 누구 아니에요. 다른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응? 아버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어느 지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 사단에 속아서 그 음성이. 내가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 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온 적이 있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온 적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수시로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감격 눈에 가슴 속에 눈물이 흘려야 돼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그 감격을 누리고 사느냐. 다섯 개 확신은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다섯 가지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나왔잖아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 있게 하려 하심이라. 기동대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로 6절에 그럼 인도하신다. 사제의 확신 요한 1장 9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입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성리의 확신 골전서 10장 13절 내 이름으로 성리할 수 밖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늘 그냥 이게 사단 밥이죠. 노력의 감이죠. 그냥 갖고 놀지요. 이 다섯 개로 영적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중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증인되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영혼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여긴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